저희가 일상 속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살고 있고 앞으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런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 민주주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장을 위해 어떤 참여를 해야 하는가 이 과제 부분에 대한 머리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4.19 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이 긴 과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때 4.19 혁명 미완의 혁명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혁명이 바로 이제 있고 나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고 또 다른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또 들여졌습니다. 또 지금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국가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가? 이게 본연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질문도 사실 굉장히 우리의 개인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것들로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여쭤보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과 희생을 하셔서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그 과정에서 좀 질문 좀 여러 개입니다만 제가 좀 이어지는 생각들을 한번 같이 모아서 드려봅니다. 또 완성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네. 또 말하면 오해가 많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지성인들이시니까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체제는 왕정이에요. 민주주의는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 잠깐 태어났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한 지 사실 200년밖에 안 됩니다. 200년도 앞선 나라고 뭐 우리도 사실 뭐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짧은 체제예요. 그러면 이 민주정이라는 건 왜 잠깐 등장했다가 반짝했느냐? 네. 민주정이라는 것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정리된 제도로 알 수 있는 건 역시 그리스의 고대 민주정이죠. 이 고대 민주정이라는 것이 그것도 아테네에서 잠깐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역사가 아주 짧았다고 하셨고요. 네. 그 정말 짧았어요. 네. 근데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잠깐 등장했고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네. 이런 제도가 그 시간의 공백을 생각하자면 거의 200년 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 이상을 살고 있지만 진짜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하면 많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 민주주의 하나 성취하는 게 어렵고 복잡다단한 사연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스의 고대 민주정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고대 민주정하고 현대 민주정은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회가 갑자기 민주주의를 채택할 때는 네. 두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가 고대 그리스의 다른 폴리스에 비해서 아테네가 굉장히 역동적인 사회였고 어떤 새로 올라오는 뭐랄까 사회 계층, 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된 과정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무역하고 상업하고 뭐 이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회가 다양해진 거죠.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니까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 간단한 투표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자 두 가지 대안이 나오게 돼요. 어떤 두 가지요? 여러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뭔가 타협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자. 아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민주화 투쟁 시대에 살았으니까 병이 뭐냐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민주주의를 하고 가야 돼요. 이거를 옛날에는 우리 위쪽 선배님들은 대학생들이 먹으러 가면 뭐 있겠어. 짜장면 짬뽕이지 아니면 라면이고 무슨 스테이크 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과 맨날 고민을 해요. 네. 그러면 대장님이 야 어디로 가 이렇게 하면 딱 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민주적이 아닌 것 같은 것이야. 대학교 1, 2학년 때 마음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워낙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니까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별것도 아니고 짜장면, 짬뽕, 라면 갖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 40명이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나요. 네. 30분, 40분을 이걸 갖고 싸워요. 그러다 보면 또 원망이 생겨요. 네. 왜 우리는 맨날 뭐 먹으러 가냐. 나는 라면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논 하다가 대장님한테 위임하자. 우리 이런 거로 싸우지 말고 회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조절하는 거야. 어제 라면 먹었으니까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간다.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단순한 논리 같지만 의외로 인간 사이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좀 솔직히 지금도 그런 일은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회체제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리스 사회에도 민주정과 소위 참조정이라는 것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참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민주정의 약간 독재적인 형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왕정으로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통일하게 되죠. 그럼 참조정하고 왕정이 다른 것은 왕정이 그냥 왕이 내가 최고야라고 때려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이 다양한 사회를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신분제, 직업 이런 거로 나눠서 너희는 여기서 이걸 해라. 너희는 이걸 해서 범위를 결정해주고 그 범위를 유지하는 제도를 관리하는 거죠. 이게 왕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왕정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형태로 지속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아까 다원화돼 있고 이런 개체들도 있지만 그런 걸 억압하기 위해서 사람 수도 많아지고 통제도 안 되니까 이 억압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창의가 억압되고 뭐 창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개개인의 혹은 집단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도 되고 수용이 돼야 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현대 민주주의다. 하지만 이게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박사님 제가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많은 독재와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 행위자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억제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이 느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질문은요. 이미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을까?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현대민주주의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좀 복잡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신데 왕정체제라고 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분제가 네. 너 당신은 이렇게 사셔, 난 이렇게 살겠어 이러면 그게 불편하면 벌써 다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냥 편해지는 예, 거죠. 전 세계 어디나 귀족이 노비보다 많은 나라는 절대 없어요. 그렇네요. 귀족이 노비보다 많으면 그게 노비입니까? 노비가 귀족이지. 항상 상류층보다는 하위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생각에 상류층한테 뭘 많이 갖다 줘요. 그럼 하위층이 왜 참죠 그걸? 편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역사학자도 책임이 있는데 옛날엔 이걸 별별 해석을 다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한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키울 때 한 7살 때까지 말 잘 들어요. 부모한테 효도해라 어쩌라. 10대 되면은 안 듣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해도 솔직히 다 겪었잖아. 정말 교육으로 네. 당신은 노비인데 맞아야 돼. 왜 맞습니까? 넌 그렇게 태어났어. 맞아. 그거를 아침부터 밤까지 외우게 시킨다고 걔가 그걸 끝까지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절대 안 됐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해관계를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창의라든가 어떤 발전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냥 좀 아쉽고 억울한 것도 많지만 이게 최선이다라고 살 수 있고 순응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정이라든가 또 왕정이 왕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제도와 법과 국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는 절대 일방적인 탄압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갑자기 창의라든가 이런 걸 못 견디게 되느냐.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니까
창의가 주는 역할이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척해도 네. 뭐 저 단상을 들어서 옮겨라. 저 못 들어서 옮깁니다. 당시 배웠잖아. 제가 배운 지식에는 저거를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창의적이라든가 네. 도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저걸 옮긴다고 나한테 뭐가 떨어지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밑에 무슨 금덩이라도 있다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도저가 나오고 뭔가 포크레인이 나오면 저런 거 가볍게 제가 혼자 조정해서 저걸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지하 100m의 금덩어리가 있다면 제가 100m는 못 팔려나? 약간 포크레인으로 파서 건질 수 있어요. 저 혼자도. 이렇게 되니까 과학기술의 발전, 흔히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 개인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지고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해커라면 오늘 요만한 컴퓨터 하나 넣고 쳐서 100억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창의와 변화, 도전이란 개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무한정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놓고 당신은 이것만 하죠. 너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네. 이게 요즘 도시화가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도 생겼네요. 이거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 정육하는 카스트 하는 분들 잘 살게 되니까 도시의 정육점 같은 게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번대요. 근데 어떤 카스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내 카스트는 카스트로 못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네. 버는 카스트는 빨리 도시로 가서 우리가 뭘 하고 싶어 하고 아. 돈을 못 버는 카스트는 제발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가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간단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성장하고 변화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러는 쪽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왕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권리와 책임을 달라. 자유를 달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산업혁명 후에 어떤 나라는 경제성장한다고 그러는데 더 독재로 가느냐. 네. 이것이 자유롭게 성장할 틀이 충분히 안 보이는 사회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어떤 틀을 새로 짜주고 이걸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정육점 카스트는 이제 도시로 다 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신 만드는 카스트는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 우리 정육점 우리 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강한 권력이 들어와서 다시 만들어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속성이 항상 같이 작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와 뭐 개인, 사회와 개인이라는 게 유기적으로 서로 견인하고 맞고 이런 역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뭐 민주주의의 선진국도 안심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가 사회 갈등을 이제 해결을 못하고 교육이 건전한 지성을 제공을 하지 못할 때 언제든지 독재와 손을 잡을 수 있으니 우리 개개인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참 무섭기도 하고 소중한 진리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박사님께서 틀을 잡아주시고 저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볼까 하는데요.